지금 김문수 장관 후보 관련돼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. 뭐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반노동자적인 발언이고 이거는 망언이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또한 여러분들도 막말을 좀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럼 그와 관련돼서 김영동 간사가 얘기했다시피 일방적으로 왜 사과를 강요하십니까? 여러분들 국회의원 자격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그렇게 받아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가 왜 있는 겁니까? 청문회 자리가 청문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후보한테 검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지금 얘기해요. 지금 위원장 얘기할 거예요. 아 그래요. 왜 질리세요? 응? 자, 지금 위원장 뭐 할 거예요. 자, 위원장을 그래서, 향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지금 이와 관련돼서 청문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우리가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가 어떤 뜻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후보자도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서로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후보자가 답변하고 질의응답하면서 해나가는 게 옳기 때문에 이 의사진행 반응 그만 끝내시고 바로 인사청문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